열린연합교회 청소년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10월 3일 우리 열린연합교회 청소년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영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워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영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실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터전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며 그곳에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하여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음란과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젠 그들에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밖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짓밟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결코 놓을 수 없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릴 수 없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놓을 수 없다 말하며 버릴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버리고 맙니다.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금 그 고멜을 찾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남편이요 나의 아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나를 떠나 다른 사람과 살게 되었다라면 다시금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금 그 사람을 사랑하며 다시금 그 사람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하겠노라. 그럴지라도 나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그럴지라도 나는 그를 영원토록 사랑하겠노라. 나는 그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며 나는 그를 절대로 놓아버릴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백성을 진심으로 그리고 나의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노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라고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냐고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이성 친구에게 고백을 받아본 친구들이 있나요?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편지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다른 친구들을 통하여 전달하곤 하였습니다. 그 고백의 편지에는 정말로 진심이 담긴 글들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편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진심이며 전심으로 다가올 때, 나 또한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대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이고 전심입니다. 장난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며 우리 앞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 또한 진심이어야 하며 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있을 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제사이며 형식적인 번제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밥을 먹는데 그 밥 먹는 자리에서 그 사람과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며 밥만 먹고 가버린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눈을 마주치며 나와 함께 대화하며 나를 향하여 진심과 전심을 보여주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사랑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이곳 말레이시아 부모님들은 픽업으로 아주 바쁩니다. 이 픽업은 목사님도 해보니까 정말로 힘듭니다. 그리고 내 시간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니 우리 친구들의 기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차에 타자마자 귀에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간다라면 엄마 아빠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니라고 말조차 꺼낼 수 없게 이어폰을 귀에 꽂아버리고 핸드폰만 바라본다라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부모가 되어서 정말로 바쁜 시간을 쪼개어 나의 자녀의 픽업을 갑니다. 정말로 나는 하루 종일 나의 자녀가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근데 나의 자녀가 차에 타자마자 귀에 이어폰을 꽂아버리고 핸드폰만 보며 나와 아무런 대화 없이 차에 내려버린다라면 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이 한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으십니까? 정말로 기다려지고 정말로 소중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한 시간 때우다 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며 하나님을 향한 전심입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과 전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며 전심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심과 전심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물어보길 소망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만약에 진심과 전심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겠노라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고백하였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만 해먹는 우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가 과연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줄까요? 누가 나를 그렇게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사랑해 줄까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 함께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걸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하는 사랑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그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나를 향한 사랑에 너무나도 불타올라 내 모든 것을 걸고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노라.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들을 나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노라. 내가 너희를 되찾아 오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건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해야 할까요?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나는 주일 딱 1시간, 11시부터 12시까지만 사랑할게요 하면 될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한다 말하는 자 앞에 그래도 나의 개인적 취향은 존중해줘야죠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 걸까요?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할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미래를 함께 공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 부부가 나의 시간은 나의 것이고 너의 시간은 너의 것이니 우리는 딱 밥 먹을 때만 함께 밥을 먹고 쿨하게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터치하지 말고 살아가자라고 하면 그것은 결혼이 아닐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시간, 나의 개인적인 취향을 존중해 주어야 하니 내가 누구를 만나건 내가 누구와 함께하건 당신은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결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호세아 또한 고멜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를 사랑함으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남편이기에 자신의 돈을 가지고 고멜을 그 남자의 품에서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고멜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물질도 내려놓은 것이 있지만 목사님이 볼 때는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나의 아내, 그리고 그 아내를 그 남자에게서 데려와서 그 아내를 다시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니고 쓸개고 다 내주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우리와 영원토록 살 집까지 마련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이쁘기에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딱 한 시간, 주일 11시부터 12시 그 한 시간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월화수목 금토일 365일 24시간을 다 공유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요, 나의 물질이요, 나의 재능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공의 길도 나의 자존심까지도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냐고요. 내가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냐고요. 그것을 고민하자고요.
주일 한 시간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드리는가? 아니면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겠는가?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내와 목사님의 자녀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하려 노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님의 시간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님의 물질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님의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휴식과 나의 편함을 포기한 채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나의 전부를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 나의 전부를 주어도 여전히 나는 행복한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진짜 사랑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11시부터 12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월화수목 금토일 365일 24시간을 모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짜 사랑을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항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운동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의 가정은 밥을 먹을 때고 잠을 잘 때고 무엇을 할 때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밥을 먹든 내가 잠을 자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나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사랑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뜨끔 미지근하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나도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 또한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전심으로 진심을 다하여 처음 불렀던 더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더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 품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진심과 전심의 그 사랑 앞에 진심을 다하는 사랑, 전심을 다하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나 또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한 무엇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